아빠랑 여행 가자. 아, 오늘은 울릉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우선은 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출발을 했고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애도 되게 신난 모습 보이시죠? 오른쪽에는 짐을 실을 칸이 있었고요. 또 안으로 보면 뒷좌석, 뭐 앞에 또 2층까지 총 이렇게 네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살 수 있었어요. 멀미약 못 사신 분들은 여기서 구매하셔도 되니까 뭐 꼭 구매하세요. 멀미약은 안 드시면 큰일 납니다. 자, 2층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뒤쪽도 있고 앞쪽도 있고. 1층 뒷좌석이 멀미 잘 안 한다고 해요. 꼭 거기 이용하세요. 자, 도착했습니다. 울릉도. 처음 와보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설레네요. 네,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숙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차를 좀 보내줘 갔고요. 자, 4104호 라페루즈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한 상태에서 찍어왔고 좀 지저분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깔끔했어요. 울릉도가 조금 이 숙박 비용이 비싸거든요. 비싸기도 한데 뭐 그 비싼 만큼 숙박 시설이 좋진 않아요. 하지만 뭐 깔끔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냉장고도 크게 있었고요. 에어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밥솥도 있고 커피포트, 전자레인지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TV도 32인치 정도 큰 TV가 있었고요. 아이고 좀 지저분하긴 한데 수건도 요 밑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울릉도의 많은 숙소 중에 이 라페루즈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야구장. 자, 우선 여행 시작. 자, 바로 차를 대여를 했고요. 좀 작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네 식구 타기에는 덥진 않았습니다. 아마 성인 넷은 아마 힘들 거예요. 울릉도가 경사진 곳들이 많아갖고 성인 네 분이 타시면 그 경사진 곳을 올라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봐야지 어떤 맛인지. 부지깽이 밥도 있네. 저희 첫 끼를 먹으러 왔습니다. 울릉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걸 좀 먹고 보기 위해서. 아, 구산 냄새. 안녕하세요. 와. 네. 나물도 맛있지. 와, 진짜. 젓가락을 빼앗겼어. 뭐야? 오징어 젓갈 같은 거야? 아니야. 왜요? 오징어 미팅. 맛있냐고. 볶음 볶음. 금징어래. 그럼 맛있냐고. 응. 맛있어. 요즘 어때? 오징어야. 어때? 맛있어? 오징어인데. 우리 둘째가 음식에는 되게 좀 진심인 편이라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이 다 아주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서오세요. 수저 줘야지. 역시 먹신 종류 중이야. 먹신? 남달라. 남다른 게 아니라 맛있으니까 먹는 거잖아. 됐다. 동원은 밥의 맛을 몰라. 밥의 맛을 모르지. 국물 먹어 왔던지. 저도 먹을게. 맛있겠다. 오징어 내장탕이잖아. 맛있어. 요즘 어때? 시원해. 몸이 따끈해. 몸이 따끈해져? 먹어봐. 이거 완전 해장이래. 해장. 오늘 일주일에 사람 많이 왔어. 이것도 먹어볼게. 엄청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맛있어요. 간장을 또 조금 더 넣어서 먹으면 감칠맛이 더 나거든요. 그건 내 거야. 조금만 엄마 기다려. 간장을 같이 먹을래? 아니면 쑥 살살살살 뿌려갖고 싹싹싹싹 비빈 다음에. 아우, 연기 나는 거 보세요. 지금 봐도 너무 먹고 싶어. 싹쓱 비벼서. 자, 잘 비벼서 한 입을 뜨면 아우 그 맛이 뭐 기가 막히죠. 너무 고소한 맛에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전혀 비릿한 맛이 없고요. 아주 고소하면서도 향도 좋아요. 이건 뭐예요? 엄마, 대추 이제 아, 이 영화밥이에요? 네. 이거 두 개 따게 비고? 따게 비고. 와. 엄마 이제 때? 아주 야무지게 비비고 있죠, 둘째는. 네네네네. 어떤 맛이지? 이거 비벼야 돼. 아, 난 그렇게 안 먹어. 그렇게 안 먹는데요. 자기 주장이 확실하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꼭 보면. 둘째는 밥을 잘 먹는데 첫째가 밥을 좀 많이 안 먹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집의 건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아, 여기 바로 따개비. 되게 쫀득쫀득해요. 이것도. 고기 같은 게 들어가 있네. 그게 홍합이에요. 홍합. 홍합이 조개야?
시간이 되면 연속으로 하는 거고 시간이 안 되면 내일 처음. 저 홍합밥도 먹어봤는데요. 홍합도 맛있더라고요. 와이프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고요. 김 모랑모랑 나는 거 보세요. 아, 또 갑자기 밥 한 그릇 땡기고 싶네요. 어, 오징어 내장탕. 이거 정말 아, 맛있었어요, 진짜.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나한테 돈을 내놔야지. 어, 손가락 짧아. 맛있어, 맛있어. 저동 도동발 앞에 한일 특산물 호박잎을 좀 사보려고요. 파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호박잎 공장도 있고 그런데 우선은 저희 좀 가까운 데서 사보려고요. 뭐 금액이 비싸지 않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금액은 2,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활활센터에서 많이 식사를 하시는 것 같고요. 도동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독도 가는 배를 탈 수가 있어요. 저희가 독도 갈 때 저기서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아유 우리 큰아들은 아빠 엿먹이네요. 맛있었어요. 엿. 와 이거 봐 신아 이거 봐 갈배기 바로 머리에 있어. 하이. 와 물 색깔 봐라 진짜. 야 섬을 좀 돌아보려고 쭉 돌아보다가 물 색깔이 너무 이뻐서 멈췄어요. 와 물 색깔 봐라 이거 진짜. 그리고 신기한 건 바다 비린내가 안 나요. 왜 안 나냐고 했더니만 이 울릉도 부근은 수심이 되게 깊어갖고 짠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짠내가 하나도 안 났어요. 끈적끈적한 바람이 불지 않고요. 여기 붙어있는 거 보면 조개 같은 거 엄청 많이 붙어있긴 한데 조그만 조개. 아 여기 또 불가사리하고 조개 보이죠? 남자애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바로 또 한 30분 동안 잡았던 것 같아요. 자 나리분지로 이동을 합니다. 어 나리분지 뭐 딱히 볼 건 없는데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건 없어요. 근데 나리분지 정상인데 전망대 있는 부분인데 바람은 너무 불더라고요. 어우 좀 추웠어요. 날아갈 것 같아. 엄청 세지 바람이. 어디가? 야 날아갈 것 같아. 어, 핸드폰이 막 날아갈 것 같아. 네 밑에 가보면 누르토가 좀 있는데 누르토에서 애들 놀기 참 좋더라고요. 아주 신났죠? 이게? 앉아봐요 주가. 너 앉아봐요 주도. 헐. 나 죽을 셀이야. 여기 말고 다른 데 볼거리가 좀 있는데 남자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요즘 우는 거 같은데? 아이들을 맞춰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뭐 딴 거 볼 거는 남자애들은 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체험하는 위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아빠가 밟아줘. 우리가 이제 앉을게. 아빠가 못하죠. 아빠는 풀어주면 어떡해. 어우 되게 신기했어요. 천연 터널? 천연 터널이더라고요. 중간에 길을 만들어놨어요 저렇게. 어 신기했습니다. 이제 자격대 밥을 좀 먹으러 왔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식당 가서 식사하는 것보다 좀 사와서 숙소에 좀 편히 먹으려고 좀 유명한 식당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호박 막걸리도 좀 사고요. 술도 좀 사고 그리고 이 집에 가장 맛있다는 모둠회도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소라 찜도 시켜봤습니다. 하, 물의 빛깔 보세요. 하, 또 진한 고추향이 느껴지면서 아주 시원하게 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 이날 이 먹을 거 준비하는 과정의 영상은 있는데 먹는 과정이 없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갖고. 여기만 찍어봐요. 아 이거 좀 모듬이죠. 흰 거 뭐야? 새삼. 새삼. 이게 3만원짜리. 야 이게 137,000원인데. 회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회가 엄청 고소해요. 아 저게 무슨 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갈치는 아닌 것 같고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진짜 넘어가는지 모르게. 약간 참치 느낌도 나더라고요. 방어인가요? 아, 저거 아시는 분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와 되게 쫄깃쫄깃해. 신선해. 그러니까? 좋아 좋아.
이게 평소에 먹었대? 아 이거 진짜 너무 쫀득쫀득하고 이 초고창 찍어 먹으니까 입안에 육즙 같은 게 팍 터지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